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방어작용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도 뭐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것이 아마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진행이 됐고 오늘은 이쪽 뒤에 있는 거 혈액형, 응집반응하고 혈액형하고 관련해 이 부분 중심으로 지난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특이적인 방어작용.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비특이적인 반응 조금 있었고. 이런 특이적인 반응은 다른 표현으로도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저절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방어작용이라고 그랬어. 1차 면역 방어작용. 이거는 2차 면역 방어 작용. 그 다음에 또 요 다른 말로 선천적인 방, 선천적 방어 작용. 이거는 후천적. 요런 표현으로도 한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고. 특이적인 반응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은 보조 T림프구라고 합니다. 이 보조 T림프구가 T림프구한테 정보를 준다고 했죠. 그러면 독성 T림프구로 T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오염된 누구를 죽인다? 오염된 세포를 항원 바이러스나 이런 거 이런 항원에 의해서 오염된 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무슨 면역? 세포성 면역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보조 T 림프구가 어디? B 림프구 한테 정보를 주면서 이 B 림프구가 활성화된다 그랬죠. 누구로? 뭐로? 기억 세포하고. 하나는 형질세포로 이렇게 분화되게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형질세포는 누구를 만든다? 항체를 생성하면서 이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나 림프나 이런 데를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죽인다? 바이러스, 균을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분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체액이라고 합니다. 체액성면. 얘는 누구를 죽인다? 항원을 죽이는 거고요. 위에 있는 세포성면역은 오염된 세포. 요거를 제거하는 거. 그럼 기억세포는 뭐냐?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이 과정에서 여기 대식세포에 의해서 보조 T림프구가 T림프구한테 주고 B림프구한테 전달해주고 이 기간을 줄여주겠죠.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항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이런 림프구한테 전달해줄 때까지 그 며칠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없이 기억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기억세포가 있을 때는 항원이 바로 들어와도 이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또 분화가 금방 돼서 이 형질세포가 되면서 항체가 바로 만들어져서 항원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되게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포료피림프.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것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 오늘 할 거는 혈액형의 응집 반응하고 혈액형 판단하는 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형에 보시면 156페이지에
혈액형 응집 반응이라고 해서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물질과 혈장에 있는 물질 사이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는 현상을 응집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혈장하고 물질 사이에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는다고 그랬어요. 적혈구 세포막에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 있고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있고 혈장에는 뭐가 있다? 응집소가 있다. 응집소가 있다. 응집소가 있다. 혈장에 응집소가 있다. 항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게 이거 보시죠. 항원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항원, 바이러스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여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항원이 바이러스란 균이나 이런 거잖아. 항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체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다? 항체 역할 이거는 혈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응집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에는 응집원의 종류가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AB도 있고요. 그 다음에 O, 이것도 AB가 없으면 O라고 하니까 응집소에는 알파가 있고요, 베타가 있고요, 알파, 베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혈액형이 되는 건데 응집원이 있는 걸 가지고 혈액형이라고 해요. 얘는 응집원 A를 있으니까 얘는 A형이 된 거고 얘는 응집원 B를 갖고 있으니까 B형인 거고 얘는 AB를 다 갖고 있으니까 AB형인 거고 여기는 AB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O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시 정확하게 쓰면 얘는 응집원은 요거 아예 있다 없다? 응집원은 없는 거죠. 이게 혈액형이야. AB가 없으면 A도 없고 B도 없으면 O형인 거고 그 중에서 A만 있으면 A형인 거고 B만 있으면 B형 둘 다 있으면 A형. 응집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가 있냐에 따라서 혈액형 종류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또 이겁니다. A 혈액형에는 항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알파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누구라고 요게? 적혈구. 얘는 적혈구가 항원. 얘는 혈소판인데 얘는 누구? 항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면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항원이 부서진다. 그래서 B형, A형인 사람, 항원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B형이 피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항원 A가 있는데 주는 사람 베타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베타고 이거는 알파고 B형 혈액형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여기로 들어가면 얘하고 만나서 적혈구가 얘 피가 부서진다고 파괴가 된다고 그러니까 수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용혈이라고 해서 적혈구가 파괴가 됩니다. 또 B하고 거두 된다 베타하고 만나도 똑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사람 혈액형 A형에는 응집원 항원 A가 있지만 응집소 알파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A형이야. 근데 친구가 나한테 같은 혈액형이 나한테 피를 줘도 그 피 속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없다? 없어. 같은 혈액형이니까 응집소 뭘 갖고 있다?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수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혈액형? 같은 종류의 혈액형일 때만 수혈이 가능한 거야. 다른 혈액형이다. 그러면 응급조치를 해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원칙은 바로 같은 종류의 혈액이었을 때 수혈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응지 ABOC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지번의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응지번 아까 얘기했듯이 AB 없으면 O형. 그래서 네 가지 응지번의 용어에 따라서 혈액형 종류를 분리하는 게 ABO식 혈액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맞습니다. 자, 혈액형 판정하겠습니다. 혈액형 판정 2번. 혈액형 판정 항 A형 혈청, 항 B 혈청에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응집 반응으로 ABO식 혈액형 판정합니다. 항 A형 혈청 응집어 A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응집서 베타.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응집어 A가 있는 것이다. 항 A형 혈청에는 응집소 뭐가 있다고? A가 있다고. 응집원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단 시약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항 A형 혈청, 항 A형 혈청, 항 A 혈청, 항 B 혈청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혈청에 떨어뜨렸을 때 응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항 A형 혈청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응집소가 있는 혈액형이야. A형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응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응집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응집소가 있어요. 응집소 누구 있다? 항체 여기다 넣어놨어. 근데 혈액형, 내 혈액형을 어떤 혈액형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응집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야. 여기는 알파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 베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놨으면 이거 바꿔놓으면 큰일 나요. 뒤집어 놓으면 시약을 딱 놓고 하는 겁니다. 내 혈액형을 여기다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됐대요. 응집됐다 이 얘기는 내 혈액형에 뭐가 있다? A가 있다. 여기도 떨어뜨렸더니 여기도 응집이 됐대요. 그러면 응집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하고도 응집이 됐으니까 뭐하고? B도 있다는 얘기죠. A도 있고 여기도 떨어뜨리니까 응집이 됐고 여기도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됐대요. 그럼 A도 있고 B 다 있으니까 얘는 무슨 형? AB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떨어뜨렸는데 응집이 됐고 그러면 이거 하지요. 다시 이거는 떨어뜨렸으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여기도 떨어뜨렸더니 응집 됐대요. A가 있고 여기는 응집 안 됐대요. 그럼 안 됐으니까 얘는 무슨 형? A형이고 여기 응집 떨어뜨렸더니 안 됐대요. 그럼 A가 없는 거야. 여기 떨어뜨렸더니 응집 됐대요. 그러니 B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B형. 여기도 응집 안 됐대요. A 없어. 여기도 떨어뜨렸더니 응집 안 됐어. B도 없어. 그럼 얘는 무슨 형? O형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기에다가 어떤 피를 갖다 떨어뜨렸는데 응집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응집 되면 둘 다 되면 다 있으니까 AB형인 거고 이쪽만 되면 A만 있다는 얘기니까 A형인 거고 B만 되는 거니까 B형인 거고 다 안 되는 거니까 O형인 거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도 A형인 줄 알았어. 소심한 A형. 소심한 A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B형이더라고. 그때 왜 그랬냐 생각해보니까 간호사 언니들이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혈액형이 바뀌었지.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알아주시면 돼. 항 A형 혈청, 항 A형 혈청 요거하고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되는 거니까
A가 있는 것이다. AB형도 여기도 A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B형 열청, B형 열청에 응집이 되면 B가 있는 거다. B도 있다. 이렇게 돼서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수혈관계. 다량의 수혈은 혈액형이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다. O형은 응집원이 없어서 모든 혈액형에 응집원이 없어서 다른 혈액형에 수혈할 수 있다. O형은 없네. 응집원 항원이 없네. 얘가 없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다 줘도 이 피는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이 피는 단 O형에는 뭐가 있어? 얘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A형한테 수혈해졌어. 그럼 A를 바이러스로 생각하니까 얘를 일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 또 B형한테도 파괴해줄 수 있다. 응급시에만 해주는 겁니다. 응급시에만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피가 부족해. 다친 사람이 이 사람이야. 피가 부족하니까 피가 많이 있어야 되지. 피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땡빵용으로 이거를 여기다 자꾸 주는 거야. 그러면 피 많아지니까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인 거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왜? 피가 많아.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주면 피는 많지만 이쪽에는 알파가, 이쪽에는 응집원을 제거해서, 그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혈액형의 수혈은 무슨 혈액형? 같은 종류의 혈액형만 해줄 수 있다. 자, O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해줄 수 있고요. A형에도 해줄 수 있고요. 누구도 B형에도 해줄 수 있고 또 누구도 A형에도 해줄 수 있고. 이해됐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혈 관계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혈액형 방법으로 RH식 혈액형이 또 하나가 있네. RH 응집원의 유무에 따라서 RH 플러스 형하고 RH 마이너스 형으로 구분한다. 자, 응집원 RH 플러스가 있으면 RH 플러스 형인 거고 응집원이 없으면 RH 마이너스 형이다. 그래서 응집원이 있으면 플러스형, 응집원이 없으면 마이너스형. 대부분은 RH 마이너스형입니다. 응집원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RH식 혈액형으로도 이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ABO식 혈액형이 다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특히 RH 플러스형에서 나오는 게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가세포증. 요거를 하나, 유전 쪽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유전 쪽에서도.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RH 플러스일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여자는 RH 마이너스인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그러면 누가 O형이냐? 결혼을 하면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가 결혼을 하면 자식이 나오지요. 자식은 혈액형이 뭐다? RH 플러스형이 자녀가 태어납니다. 남자든 여자든가. 그런데 그 전까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엄마는 다 RH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응집, 뭐가 없다고? 응집원이 없다고. 응집원이 없다고. 응집소? 없다고. 응집소? 없어요. 자, 혈청이 엄마 몸에는 없습니다. 혈청이라네. 항체가 여기서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항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겼어, 아이가 생겼어, 남자든 여자든 생겼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줄 있죠? 무슨 줄? 싹둑 자르고 탯줄, 남편 자르잖아. 이 탯줄이 자르게 되면 여기에 있던 피가 엄마 몸에 들어갑니다. 일부분이 다요. 그러면 엄마는 RH 마이너스였는데 RH 플러스
플러스 P가 엄마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없었던 항체가 생겨납니다. RNG 플러스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서 몸마 안에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항체가 만들어지면 아까 우리 몸에 무슨 세포? 기억세포라고 하는 게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RNG 플러스를. 플러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두 번째 아기를 가져요. 두 번째 아기를 가지면 또 그 아이는 누가 우성이라고? RH 플러스가 우성이기 때문에 RH 플러스에 자녀가 생겨나요. 근데 얘가 엄마 몸속에 있을 어디에? 태반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이 태반을 뚫고 항체가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래서 태아를 결국 죽입니다. 이 항체는 얇은 막을 뚫고 지나가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태반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산시킵니다. 왜? 엄마 입장에서는 얘는 나쁜 놈이야. 우리 몸에 없었던 애야. 하모노를 이식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RH-인 경우에 엄마가 두 번째 자녀부터는 애들을 못 낳아요. 이거를 보고 무슨 세포증? 저가세포증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반대로 남자가 RH-고 여자가 RH+야. 그러면 이 자녀들은 항상 RH+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RH-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무슨 세포증? 저가 세포증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가 어떻다? 수능에 최강이 나온다. 응집반응 혈액형 체크해 주시고요. 159페이지에 탐구자료창이 있어. 혈액형 판정하기. 자, 거기 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그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항 A 항 B형 혈청인데 왼쪽에 보니까 응집했죠? 응집됐고요. 여기는 응집 안 됐어. 항이니까 알파가 있으니까 얘는 A가 있다는 얘기고요. B는 없다는 얘기죠. 아, 이쪽만 됐으니까 얘는 무슨 형? 혈액형 A형이에요.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응집안항 응집항 됐네요. 여기는 응집 안 됐고요. 여기만 응집 됐으니까 응집항 B형 혈청에는 베타가 있는데 얘하고만 된 거니까 얘는 무슨 형? B형인 거. 그 다음에 AB형 같은데 봐봐. 둘 다 응집 됐잖아. 다 응집. 여기도 응집, 여기도 응집. 여기는 알파 있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 A가 있으니까 베타 B가 있으니까 이건 둘 다 있으니까 무슨 형? B형. 마지막 그림에 되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야. 응집안항, 응집안항. 알파 있고요. 여기는 베타가 있는데 A하고도 응집이 안 된 거고 B하고도 응집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무슨 형? O형이. 이렇게 판정. 너무나 중요한 거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기본적인 거는 다 했고 여기까지 다 끝냈어요. 혈액형 판정하는 것까지 다 됐어.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이제 알아서 정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거의 다 끝난 거네. 다음 거는 이제 유전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당연히 없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여러분 도착하셨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다 끝났으니까 유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시험이 빨리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네. 지금도 빨리빨리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고생하셨고 문제는 다 푸는 거 푸는 게 다 숙제 맞죠? 네, 여기까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